뒤돌리기 어려운 배치입니다.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상대 선수로부터 이런 배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다음 배치를 잘 만들어 보려고 쳤는데, 일적구가 조금 더 굴러가거나 못 미쳐서 자가당착하는 경우에도 이런 어려운 배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배치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야 장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배치는 뒤돌리기 패턴 중에서 4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적구의 진행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 얇게 끌어치면 일적구가 이적구를 때리는 키스가 있고요. 내 공을 코너로 보내면 득점이 될것 같지만 회전이 너무 많거나 코너에서 너무 정확히 꽂혀도 길게 실패하므로 코너에서 5포인트 정도 떨어진 곳을 목표 지점으로 설정하고 원투 쿠션에서 회전이 이용된 후에 쓰리 쿠션에서는 회전이 빠지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일적구가 대회전에서 세 공이 모두 가까이 모이지 않으면 어려운 배치가 서므로 연속 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공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치에서 산체스 선수는 종종 무회전성으로 앞돌리기를 얇게 쳐서 득점하는 것을 봤는데요. 산체스 선수와 같은 해법도 연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